이렇게 7개, 7개 내일 수확할 예정입니다. 저 뒤쪽으로는, 뒤쪽으로는 아직 파란 게 남아있어. 와, 와, 와. 와, 와. 좋아, 좋아. 세븐. 럭키 세븐. 이거 따로 된다니까는, 이렇게. 에이. 이렇게 비가 잠깐 그쳤을 때 따려고 했더니 일단 하나만 내가 따봐야지 어떤지. 어, 이렇게 말랑말랑하다니까 속에 요게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일단 이렇게 했을 때는 칼이 없으니까 여기를 요 이파리를 쭉 뜯어내면 돼요. 한번 시범.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쭉 벗겨내면은 통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칼안 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따가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인지 일단 이렇게 해서 한입 먹어볼 거예요. 맛있게 익었어. 이렇게 빨갛지 않은데도 맛있게,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한 입. 아, 시식. 좋아, 좋아.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저거 따야지. 요 나무부터. 나무부터, 오늘 1차부터 따자고 했더니, 끝에가 아직 초록색이라고. 아, 다 익지도 않은 거 따서 상품으로 막 시중에 돌다가 익는 것보다는 얼마나 신선한데 금방 따서 먹는 요 용과. 와, 좋아, 좋아요. 요렇게 이렇게 따서 이파리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 껍질 벗겨 먹는 게 최고. 최고 좋아요. 신선하고. 좋아, 좋아. 아우, 이쁘다. 꽃 같다. 한입 드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수확 들어갑니다. 좋아, 좋아. 어허허.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어제 저녁부터 금식하고 아침 일찍 지금 피검사하고 와서 배고파요. 배고파서 하나 다 먹었어요. 짜자잔. 와, 크기도 너무 커서. 와, 다 먹었어요. 배불러. 좋아, 좋아. 속이가 완전히 꽃이네. 꽃한 송이. 너무 좋아요.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뭔가 따려고. 하나 저쪽에서 먹어보니까는 이건 더 많이 빨갛게 익었는데. 5개, 6개, 7개, 8개? 오늘? 저건 아직까지 안 익었어. 내가 하나 먹고, 이게 9개, 10개 오늘 수확했는데, 얼마나 큰지 이렇게 내 손에 가득 차요. 통통하니, 와우, 너무 맛있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와우, 와, 이렇게 크게. 자, 오늘 10개. 첫 수확. 첫 수확, 대박 났어요. 좋아, 좋아. 오늘 식구 하나씩, 오늘 시식. 용과 드세요. 용과 하나씩 드세요. 에너지원. 와, 좋아요, 좋아. 내 집에서 길러서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렇게 해서 딱 돌리면 똑 떨어져, 이렇게. 기다리다, 기다려서 먹는 맛. 좋아요. 맛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거를 따주는 남이선 시식회라고. 꽃처럼 너무 이쁘지 않아? 맛봐요. 맛봐. 와, 이거 한개다 주는데? 응, 하나 다. 자, 나도 맛봤거든? 너무 맛있어. 황송하다고. 통째로 들고 들어가면서 황송하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해줬으니 남이선 최우선으로 해줘야지. 좋아, 좋아. 용 가드세요. 좋아, 좋아.
이게 두 번째로 먹는 방법. 이렇게 반 잘라서 스푼으로 퍼먹어요. 제일 알차게 긁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좋아요, 좋아. 한 수저 떠서 퐁. 이렇게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요거. 그 다음에 참외 먹듯이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 또 그것도 보여야 되는데. 손 보여야 되는데. 야, 이거 먹어라. 좋아, 좋아. 잠깐. 세 번째. 예, 손안 대고, 손안 버리고 먹는 방법. 요렇게 수박처럼 들고, 손 약간 좀 딱딱 입만 대면 돼요. 자, 아까 조금 부드럽고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금방 따먹는 프레쉬한 과일. 내 마당이니까 가장 가능한 거. 헤헤헤. 용과 드세요. 즐거운 하루. 이러다가 또 탐나가지고 두개더더 따고 아침에 10개. 아, 두개 숫자 세야지. 내가 오바 50개 했는데, 오케이 했는데 맞춰봐야지. 숫자 맞추기. 아, 좋아, 좋아. 아, 더워. 오늘 모처럼 햇빛이 나와서 이렇게 가서 치우는데 벌써 우리 막둥이 희수가 왔어요. 아, 천천히 나와야 될것 같아. 아, 이게 다 물텀봉에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살았네. 요거는 백냥금, 천냥금, 만냥금입니다. 100원이 왔고. 아, 더워, 더워, 더워. 해가 나오면 또 이렇게 더워요. 왜요? 아, 희수, 잘 갔다 왔어? 아라가 이렇게 잘 먹어요. 와우, 와우, 와우. 잘 먹어요. 학교 갔다 와서 간식으로. 좋아, 좋아. 먹는 게 바빠요. 좋아, 좋아, 좋아. 응, 잘 먹었어. 많이 먹어. 시컷 먹었네. 이렇게 아기 때부터 먹어봐서 굉장히 좋아해요. 음료도. 아, 한여름에 우리 간만에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하는데 한여름 과일로는 딱 좋아요. 오늘이 여름 마지막 날인가? 맞아. 내일 3월 1일이면 가을이에요. 가을 들어갑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아, 목에 탁 걸렸나 봐. 아, 맛있게 이제부터 수확해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좋아, 좋아. 오늘을 위해서 봄부터 기다리는 거야. 좋아요. 즐거운 하루. 바이. 아들 내도 보내고 우리도 먹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러네. 이제 내일 수확하는 거는 둘째 딸내도 줘야 되고 나눠 먹어야지. 50개 잡으면은 몇 개씩 먹나? 50개? 10명이 1인당 5개씩. 좋아, 좋아. 아이고, 또 비와요. 또 비가 와. 아이, 그냥 비가 오니까는 아침에 못 나가고, 요거 투명한 화분. 에구, 투명한 화분 요거. 이게 작은 것만 있고 큰 거는 이렇게 모아더니 요게 필요해요. 재료하려면은 너무 작은 것만 있어서 난 화분으로 뜨느라고 샀는데 요게 큰게 나왔어요. 요게 요 사이즈가 다 뒤져도 없더니. 어제 20개 사와가지고 또 요거 난 묶어줄, 꽃 묶어줄 꽃도 사고 20개 사와가지고 오늘 흑장난을 했어요. 이렇게 흑장난하고 3개 남았네. 8개 있는 거야. 흑장난을 했는데 뭐 했냐면은 이렇게 계란잎을 갈아줬어요. 대체가 뿌리가 뭘 먹은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물 먹은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렇게 흙이 안 좋아가지고 하원흙이라 그냥 싹 가리해졌어요.
프라이드 섞은 물에 섞은 수분으로 그냥 갈아줬어요. 근데 요게 이게 뭐냐고, 이게 꼬리 뭐냐고, 꼬리 가지고부터 계속 비가 오니까 습해가지고 물을 한 번도 안 줬는데도 이게 와 진짜 피트모스로 써서 그런지 좀 말리긴 했네. 아이고 막 습해가지고 응? 떨어지거나 말거나 이제는 아이고 개곰이야에 멍들었어 두 번. 근데 이 비가 또 와요. 아이고 조금 잠깐 한장이더니 비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아이고 난리 났어요. 손좀 떠다구 손님들은 꽃이 아까워서 못되겠어. 그냥 놔두는 거야. 네가 씻을 만큼 씻으려서 알아서 떨어져라. 난 아까우니까. 여보. 이게 뭐라고 했더라? 아, 이름 또 달개비. 완전히, 이게, 털 달개비, 달개비. 말도 안 나오네. 트란데스 칸디아. 트란데스 칸디아. 요거하고 똑같지만은, 요거는 털이 있어요. 완전히 스파이더. 꽃이 매일 이렇게 하나씩 피네. 이뻐. 바이올렛 꽃처럼 이렇게 이뻐요. 핑크색으로 이쁘네. 아이고 비가 또 시작이에요. 잠깐 비 안 온다고 아까 나가서 좀 추워졌더니 아이고 오늘 새 가득 나온 게 뭐냐면은 이거 플라워스도 너무 이쁘고 이쁘지만은 새가족이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이게 차이니스 바이올렛, 차이니스 바이올렛. 터키에서 꽃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 꽃이 이 속에서 꽃이 새송이씩 와. 이따가 시끄러우니까 이따가 다시 와 난리 났네. 비가 막 뿌리치니까 난리 났어. 파필리아 꽃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와. 왜. 난리 났네. 오. 바람 불지 마. 바람이 부는 게 좋나요? 눈치 작전. 바람 부는 건지, 나뭇잎 보면은, 강풍 정보는 없었는데, 아, 조심조심. 다시 시작. 끝났다.